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은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엉뚱한 생각도 내가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놀랄 때도 있다. 그만큼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놀래킨다. 자, 그래서 그런 나에게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러고, 또 그 영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생각을 받아서 이제 내가 대신 해주면 나도 감동을 받고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그런 생각을 영감적인 생각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문을 써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거 뭐예요? 비유예요. 이거 뭐예요?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입이 세 개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공은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있어. 비처럼 내리는 어떤 세 분의 그 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비처럼 내리는 세 분의 무엇이? 어떤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하고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 다 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담배 얘기,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제는 다시는 담배 끊으란 얘기 좀 하지 마. 그래서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뭐라 그랬다고?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 내 속에는 두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끊기 싫다는 영이 있고, 그것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영이에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영이지. 나를 죽이려는 영이야. 그것은 진실의 영이 아니야. 그거는 거짓의 영이야. 근데 그런 친구가 담배를 다 피고 나더니 뭐요?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담배를 절대로 끊기 싫다,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사람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한 사람 속에서 서로 정반대되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생각이 영들이 넣어줘, 좋은 영 또는 나쁜 영이 넣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영향,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싫은 영, 그 부정적인 영, 나를 죽음으로,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영을 어떻게 거부해야 된다, 이거죠. 거부하고, 실제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런 요청을 해왔어요. 뭐라 그러냐, 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줘. 근데 저는 이 담배 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뭔가 냄새 나는 게 싫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냄새가 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향수 뿌리는 게 딱 질색이. 향수도 싫어. 그냥 우리 집 사람 냄새 그 자체가 최고야. 거기다가 향수를 끼얹어 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안 나. 아시겠죠? 어쩌녁에도 여기 강의실에 탁 들어오니까 무슨 냄새 났죠?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그런데 별로 예민하지 않더라고. 전 탁 들어서니까, 우리 박쌤이 뿌려놨어. 방향제를. 좀 습기가 있고 퀴퀴하니까. 그래서 난, 저는 그냥 그대로 냄새가 최고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안 뿌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담배 연기 냄새는 정말 싫어요. 근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그 담배 연기가 막 꽉 차 있다고, 그 도박장에. 이제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호텔에 다 도박장 있잖아. 그 담배 연기가 촥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난리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네가 나중에 생각할 때, 거기 잘 갔다 왔다 라는 그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를 내가 구경시켜 줄게.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물론 있지. 근데 이 친구에게는 라스베가스가 최고예요.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가 딱 질색. 그래서 저는 얘를 어디를 데리고 오고 싶었냐고 하면, 그래도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주 영원히 기억에 남을, 잊지 못할 곳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여기에요. 크, 멋있죠. 예. 네. 그래서. 와, 멋있어요. 예? 여기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정말 멋있어요. 좀 자보세요, 여기. 나무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광버스들이 쫙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 나무들도, 미국에는 나무들도 거대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 폭포도,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을 제가 헬리콥터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헬리콥터 없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 관광지에 무슨, 그 뭐 헬리콥터는 오염되면 안 된다. 없지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헬리콥터를 특별히, 해서 탔습니다. 자, 아, 아직 이제 폭포, 1단계 폭포, 조금 멀미가 나시들 조금만 참으세요. 높아요. 한참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폭포 높이가 1000m, 1km에서 25m 부족해요. 975m. 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를 폭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뭐요, 폭포 그러면 10m, 20m만 돼도, 아, 여기 가면요, 와, 막 감탄이 나와요. 유전자가 어떻게 막혀져. 진짜 막혀져.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파워풀하다. 이게 정말 힘이 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정말 힘이 있다. 이런 데 가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또 아름다운 곳은 이제 카나다. 뉴질랜드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 뉴질랜드. 그래서, 이제, 근데 카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 와,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카나다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제, 카나다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 레이크 루이스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크 모레인 호수라는 데. 와, 멋있어요. 근데 레이크 루이즈에 가서 섰는데, 그때는 제가 혼몸이었어. 혼자 살고 있어. 애 엄마가 이제 떠나버리고. 근데 거기에 그 아름다운 경치 앞에 탁 서니까, 혼자라는 게 왜 그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게 그냥 꽉 밀려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막 운전을 막 온 미국을 다 막 휘젓고 댕기면서, 뉴질랜드도 가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노르웨이,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겁나게 좋더라고요. 노르웨이 정말 겁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제가 아주 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 한 번은 제가 가니까 부부 사이가 그냥 안 좋아. 냉기가 흘러. 그래서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뭐 달래 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 야 이게 이렇게 돼 버렸구나.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내 진심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이혼하려면 해. 뭐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 나는 너희들 이혼 안 하기를 바래. 내가 뭐 더 이상 말로는 아무리 설득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것만 한번 하고 이혼해. 그래서 뭐랄까 레이크 루이즈라는 데가 있어. 거기를 딱 일주일만 갔다 와. 일주일 동안 같이 있는 게 짜증나면 그냥 가서 딱 보고 와. 하여튼 거기만 갔다 와. 그리고 이혼하려면 해. 그거 꼭 해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갔어요. 저는 확신했어. 첫째 갔다 그러면 그건 된 거야. 왜? 거기 가면 내가 느낀 것을 느낄 거라. 지금 그게 딱 가가지고 와 여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이혼 안 했어. 아직도 잘 살고 있어. 네. 그, 이제 그게 정말 영감적이란 말이야. 아, 너무나 아름답다. 그 큰 아름다움 앞에 있으면 대충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우리가 막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게 뭐게?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뭐 단어 뭐 다섯 글자 하나님의 사랑 뭐 별거 아니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면 유전자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네. 왜? 그 아름다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내 생체 전자파를 확 바꾸고 알파파를 바꾸니까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이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여기로 데리고 오면, 담배도 끊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담배로부터 느끼는 삶의 즐거움보다 여기 오면 뭐예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담배 하나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를 구경시켜 주기로 제가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까지도 가는데 한 6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데는 한 7시간 걸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얘기하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래서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 이 친구가. 거기 뭐 하는 데냐? 거기 진짜 좋냐?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면, 김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가서 봐. 네가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가본 지가 지금 뭐야, 30년이 넘었네.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돼. 지금 그 레이크 루이즈, 레이크 모레인 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과거 속에 아름다웠던 때도 있었어. 물론 아름답지 못한 때도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골라야 돼.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아차 잘못되면 그 불행했던 때만을 어떻게 고통스러웠던 때만을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면서 내 유전자를 자꾸 꺼. 그게 결국 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이 선택을 바꾼다는 것. 그래서 이제 탁 제가 전 거기만 가면 막 여기 가면 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강력할 때 사람이 어떻게 돼? 뿅가. 예. 네. 네.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처음 우리 집 사람이 우울증으로 뉴스타트 세미나에 왔던 환자요, 참가자야. 참가자를 꼬셨다니까.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뿅 소리가 딱 나더라고. 정신 못 차리겠어. 이제 그 얘기하면 또 재밌어요. 했는데 그 얘기할 시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곳도 가면 그냥 뿅 가는 거야. 그냥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뿅 하면 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낳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나와서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제가 내일이면 강의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예. 이제, 참, 이제, 이게 이제 주제인데, 강의 주제인데, 그래서, 그리고 와서 이제 저는 뿅 가버렸어. 그날따라. 이제, 눈이 많이 녹아. 이게, 겨울철에는 폭포가 없어요. 왜? 완전히 얼어버리니까.
그 물이 안 떨어져. 근데 여기는 추운 곳이고 높은 곳이니까, 적어도 6월 초가 돼야, 이제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폭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와, 뿅 갔어. 뿅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내 친구는 바로 내 등 뒤에서 이제 그 폭포를 보고 있는데, 예, 네. 조용해. 그래서 저도 뿅 간 줄 알았어. 내가 뿅 간 것처럼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한참을 혼자서 뿅 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좋지? 좋지? 어?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폭포를 안 보고 담배 피우고 있어.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7시간 운전해서 온 게 허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그래서 어디로? 네가 얼마 내 구경시켜주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여기를 잠깐 들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얘는 도박장이 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곳이 바로 여기라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뚜껑이 열렸어. 뭐라고? 여기가 거기라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데. 걔한테는 여기는 지시해. 라스베가스가 최고야. 그러더니 담배 공짜 팔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마,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마, 아주 바보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라고. 바보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 걔 말이 맞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같은 말인 줄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뭐. 사실과 진실 같은 말이야.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아. 생기가 없어. 이거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지. 같은 거를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 그런데 그렇게 보는 관점을 사실적으로 본다는 관점이에요. 사실적으로. 진실을 봐야지. 이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Beautiful. 아름다움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다 사실로 못 봐. 그래서 저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 죽을 뻔 했다니까요. 왜?
그래서 그 이제 아, 그 왜 죽을 뻔했냐고 하면 저도 어릴 때 뭐 또 그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제가 1943년생이니까 1950년 제가 7살 때 6.25 전쟁이 터졌어. 비참했어요. 참. 아니 아마 그땐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사람들은 고생을 별로 안 하긴 안 했어.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근데 부산은 저 북한군한테 점령당하진 않았지만 그때 낙동강 그걸 그까지 딱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먹힐 뻔했다니까. 그때 이제 막 미국이 막 급하게 들어오고 막. 그래서 부산이 그때는 아비규환이었어.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와서 길바닥에 자고 막 산다는 게 형편없었어.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더럽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진짜 배고팠어. 산다는 게 이게 왜 사느냐? 왜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뭐 그러자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셔 버리고 7살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막 그때 우리 어머님 뭐 하셨냐면 여러분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 뭔지 알아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부산에서 국제시장 큰 시장이죠.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하는데 뭐 칫솔 뭐 머리핏 뭐 치약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질구레한 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또 뭐 사탕도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이지 그렇죠 세븐일레븐이 보따 그 움직이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때는 뭐 이런 교통 뭐 이것도 없고 뭐 디립다 걸어 댕겨야 되고 그래도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니까 참 고생스러워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나 그때는요 뭐 주인이 안 보이면 그 물건은 뭐예요? 내 거야. 당연히 내 거지. 뭐 누구 주인 찾아서 주고 뭐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때야. 참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고 하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럴 바에 죽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맞는 생각이지. 틀린 생각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살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엄마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엄마는 밤 늦게 들어와서, 그 피곤함, 우리 매가 살린다고. 정말 고생하셨어. 그래, 아침 새벽에 또 나가 버렸지. 그럼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버림받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래서 내가 깊은, 그때가 아마 8살, 9살 정도 됐을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우울증 걸린 것도 뭐야? 몰라. 먹고 살게 바쁜데. 근데 내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입에 풀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을 어린 생각 모르는 거야. 모르고 어머니가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렇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우울해졌어. 그때는 밥은 누가 해줬냐면요. 그때는 시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까지 가난해도, 딸 하나만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 집 그 딸이 와서, 이제 우리는 아들 둘이밖에 없었어. 나하고 남동생하고. 그래서 딸 삼아서 키우면서 밥이나 먹여달라. 그래서 뭐 식모 겸 심부름꾼 겸 딸 겸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그 아이가 이제 밥을 해주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더 많았어. 근데 애들만 애 셋이 사는 거야.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살아서 뭐해? 그때는 장래를 생각, 장래도 꼭 그 상태일 줄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 다 꺼지지. 그런데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하루는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자다 그때 아마 11월 달인 것 같아. 좀 약간 춥기도 하고. 근데 자다가 이불을 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졸려 죽겠는데 또 추워, 그렇죠? 쪼그리고 춥다. 근데 이불을 끌어다가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또 그것도 하기도 싫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 추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싹 덮여요. 그나 꿈꾸는 줄 알았어. 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불을 덮어주는구나. 근데, 어떻게, 누가 덮어주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덮일까? 이런 데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조금 있다 머리 쓰다듬고, 그 다음 볼을 쓰다듬어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 꿈, 너무 좋은 꿈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흐느낀 소리, 하면서 그 순간에, 내, 이 오른쪽 뺨에 뜨끈한, 뚝! 떨어졌어. 우리 엄마의 눈물이었어.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우울증이 확 날아가 버렸어. 유전자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다 아니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네.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거냐. 와, 이제 그게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게 돼. 하나님 있다고? 뭐,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열심히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우리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그 당시 그때 그 우울증이 싹 나버렸어요. 오. 싹 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모르지.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어머니 또 나가고 없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 이제 의과대학 댕기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내려가서 이제 한번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참 그랬는데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울증에서 살았지만은 단 한 방에 뭐예요? 깨달음, 영감적인 그 순간적인 깨달음, 그 진실을 발견하는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진실. 그 진실 한 방에 유전자들이 팍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를, 방송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런 거를 실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요즘 그 챗GPT란 게 있어요. 구글보다 훨씬 그 어제 이제 제가 어젯밤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야 놀라운 책이 있어요. 사이코 바이올로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과, 결국 몸은 세포고, 또 세포 속에 있는, 뭐예요? 유전자를 공부하는 게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심리 생물학. 네. 그래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 응? 라는 학문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몸을 변화시키려면 결국 세포가 변화되는 거고, 세포가 변화되려면 결국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 심리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에, 예, 그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책을 쓰는가? 딱 보니까, 와, 있어요. 생물학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그래요. 발현. 좀,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 발현. 이 발현이라는 말을 뉴 스타트에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유전자가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유전자, 어떤 책이냐면, 유전자 발현을 설명하는 심리 생물학적 연구라는 책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 그, 책, 표지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걸 자료로 쓰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psychobiological 현상, phenomena on gene expression. 유전자 발현에 우리가 어떻게 심리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한 그 엄마의 사랑 한 방이야. 그것에 행복해졌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그때부터 제가 산다는 게 이런 게 없으면,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산다는 것은 계속 뭐예요?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예, 두렵고, 불행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러나 자, 그래서 봄이 있어. 봄. 겨울도 오네. 춥고 막 얼고 있다가도 어떻게 짜잔 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돈 성공 하면서 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벚꽃 피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죽도록 해주세요.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만나서, 지금 벚꽃을 몇 번이나 보고 있냐면, 근 35번 이상을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아름다움의 이 한 방이 어린 상구의 우울증도 다 낫게 했고, 그 사람의 위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도 살려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아름다움의 존재가 감사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나의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암도 무슨 병도 알레르기도 파킨슨도 황반변성도 다 유전자가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봄이라는 글자가 참 좋아요. 봄. 이 봄이 뭐예요? 봄. 예, 본다는 것에 보다는 동사고 봄은 뭐예요? 명사죠. 봄. 보는 거. 그래서 이 계절은 봄의 계절이다. 보는 것이다. 뭘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보면 이제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계절이야. 이 봄자도 말이에요.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의식하고 있다니까. 왜? 무엇을 봐? 생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있어야 어떻게?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지. 그래서 꽃이 피지. 맞죠? 그 생기의 존재를 의식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말에도 다른 언어에도 이 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없어요. 영어는 뭐예요? 봄이 뭐예요? Spring이야, spring. 그냥 spring 그럼 뭐예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샘물도 괜찮은 말이야. 이 봄을 샘물이라고 표현할 만도 하다. 왜? 샘솟아 그러잖아. 뭐죠? 그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봄을 뭐라고 부르냐? 독일 말로 봄을 Frühling이라고 불러요. Frühling. Feeling. 그 feeling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 이런 봄처럼 아주 멋있는 뜻이 혹시나 포함되어 있을까? Feeling.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냥 봄은 feeling이래.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 제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 필링이란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제일 일찍 찾아오는 일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별로야. 별로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그를 봄이라고 불렀다는 것. 뭔가를 보는 계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봄은 뭐가 약동하는 계절이라? 생명이 약동하는 게 생기가 막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계절이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우울증은 그래서 제가 한 방에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자주 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짜쳐서 죽겠다. 짜친다. 짜친다가 뭔지 아세요? 돈 없다 이 말이야. 짜쳐서 죽겠다. 그 말이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우리도 나도 배가 고팠고 짜쳐서 죽겠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게 즐겁고 뭐 요즘 애들처럼 아빠 뭐 이런 거 못 느끼고 살았다니까. 응. 그런 세대였어. 응. 아빠 엄마 막 응. 응.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야.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좀 살아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라는 자존심으로 행복했어. 내가 잘났네. 저 머저리를 보다 내가 확실히 머리가 잘 돌아가네.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나는 잘났어. 우리 집에 돈은 없지만 잘났어. 니네들하고 질적으로 달라. 이제 이런 자존감이 저를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때 부산서, 여러분, 부산에 제가 댕기던 고등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 숫자로 이렇게 따지면 전국 3위였어, 그때. 전국 3위였어. 그래서 경남고등학교. 그래서 온 부산 시내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돼. 와, 잘났어. 예, 네, 그 의과대학 탁 붙고 난 뒤에는 막, 진짜 내가 잘났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목에 힘준다는 얘기, 막 힘줘. 부산 시내를 이제 활보하는 거야. 그때 그 기분이, 막, 이제 그런 것을 붕 떴다 그래. 진짜 붕 떠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서. 크. 이제, 그러가면, 온 부산여고, 경남여고, 이 학생들이 다 이상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잘났어. 와, 그 여학생들 보러, 엄마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러지 않고 세브란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세브란스 의전 의학 전문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합쳤던 맨 첫해야 제가. 그래서 세브란스, 그때는 세브란스 그러면 최고였어요. 세브란스, 세브란스라는 말만 들어도 막, 예, 막 그래서 그 당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왜? 물어볼 거 아니야. 너는 성고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사람들이 좀 세브란스를 간다. 와, 좋겠네. 그럼 막 황홀 했어 그때. 뿅, 뿅이야. 내가 잘났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왜? 그래서 이제 개학을 해서 서울에 왔거든. 딱 와보니까 부산서는 나보다 잘난 놈이 없었어. 서울에 딱 와서 개학을 하니까 아니 우리 경남고등학교 5명밖에 안 되는데 경기고등학교는 40명이야. 약호가 어떻게? 그러고 딱 보니까 이 서울 애들은 수준이 좀 달라. 딱 느끼겠더라고. 아, 나는 부산 촌놈에 불과하구나. 그게 딱 느껴져. 벌써 애들의 표정도 다르고. 이거 별로 안 잘난 것 같아. 그래서 행복도가 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따가 이제 경기 출신인데 그때 제가 그때 클래식 음악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제 왜 나같이 잘난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야 돼. 딱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 물어봐.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방송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제 음악을 한 곡 탁 틀어주고 이게 누구 거냐, 누가 작곡한 거냐. 그러면 전화를 걸게 돼 있어. 막 거기서 챔피언이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도 또 잘났지. 그때 무슨 뭐 클래식 음악을 뭐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뭐 잘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출신인데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음악 얘기, 클래식 음악 얘기를 쫙 하면, 대화가 통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보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재. 그 놀러를 안 가야 되는 건데. 놀러를 안 가야 되는 건데. 갔어. 가니까 벌써 격이 달라, 격. 그 시대에 개인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 제가 다, 그 시대 부잣집들은 주로 축대 위에 있었어. 축대.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그때는 뭐 자가용이라는 것도 없을 때니까. 계단 올라가니까 벌써 이게 부산말로 일본말로 요비링이란 게 있어요. 요비링을 탁 누르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뛰어나오고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정원이래. 정원. 그 당시는 영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본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조그만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뭐 거기서부터 기가 확 질렸어. 확 꺼져버렸어요 전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응접실로 모시겠대. 나 응접실 처음 봤어. 우리 집은 방 두 개. 그 방 한 개가 식당도 되고 침실도 되고 뭐 다. 그러다 나머지 한 방은 다다미 방, 그 방을 치워. 그래서 뭐 이제 공부방 해라. 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와 정원 피아노. 그 이 친구가
한국 쳐줄까? 그래. 네가 피아노를 친다고?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쳐봐. 그랬더니 탁 하더니 쇼팽을 한국을 쫙 치는. 다 꺼졌을 수 있다. 나는 잘나지 않았구나. 이런 잘난 놈이 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그때까지 느꼈던 저의 행복,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낀 행복을 그런 행복은 그거는 진실의 행복이 아니야. 그거는 나보다 더 잘난 놈 만나면 뭐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의 행복. 그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행복이 필요해서.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는 그 행복이 그게 진짜 행복이요. 예. 네. 그거는 어떤 행복이요? 그거는 내가,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렇죠? 어. 그래도 그 아기만 있으면 나는 뭐예요? 행복해. 아기가 옆집 아기보다 조금 뭐예요? 못생겨도 오케이. 이런 거를 절대, 그거는 사랑이 있을 때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만 그런 절대적 행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전부 뭐예요? 상대적. 내가 남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상대적 행복을 찾고 있으면 시달리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나의 절대적 행복. 그래서 우리 사랑이 키우잖아요, 지금. 이제 사랑이 같은 개는 이상구의 옛날 기준으로 하면 쪼다야. 왜 쪼다? 사랑에는 겁도 많고. 저는 어떤 개를 키우려고 했게? German Shepherd. 독일제 Shepherd. 예. 그러니까 주인같이 생겨야지. 근데, 그리고 진도계를 제가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네 마리 데리고 왔었는데, 네 마리 중에 제일 쪼다야. 첫째, 서열이 맨 꼴찌야. 싸움을 할 줄 몰라, 이 새끼는. 맨날 강아지 세 마리한테 맨날 당하는 거야. 맨날 바닥에 깔리는 거야. 맞아, 겁쟁이에요. 근데 애가 맨날 자기보다 센 놈들 세 마리 밑에서 이렇게 막 맨날 아차 잘못하면 물리거든. 진도개들 좀 싸나워요. 방아! 무슨 물고 그 막 깨갱 하고 막. 그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피부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 이 우리 센터에서는 개 못 키우겠다. 막 시끄럽고 짖고 밤에 짖고 막 그래서 분양해 가시라고. 그래서 다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이래가지고, 피부병 걸려가 털이 막 빠지고,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아무도 안 가져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사랑에는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이 놈의 자식은 사랑받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 다 싫어해. 피부병 걸려가지고 털 빠지고 이래서 형편없었어요, 꼴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사랑하자.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키우기로 작정을, 결심을 한 개가 제일 찌질한 놈이야. 이렇게 잘난 놈이 그런 찌질한 개를 키우기 싫었어, 자존심상. 그저 마음을 바꿨어요. 오케이. 제일 찌질한 놈.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사랑이를 키우기로 제가 결심한 이유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가장 사랑해. 예? 그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르치는,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개는 무슨 개를 지금 찾고 있었어? 잘난 놈. 사랑을 키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도 피부, 이런 피부병은 안 났는데요. 평생 고생이래. 그래서 평생 약 먹이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됐대.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뉴 스타트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피부병 완전히 나버렸어. 예! 지금 2살하고 4개월이거든. 그래서 막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 좋잖아. 아, 그래서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껴. 그래. 그리고 이 성격도 상당히 밝아지고. 그래서, 그것도 또 진돗개, 제가 진돗개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 이 진돗개들은 속이 깊어요. 속이.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어릴 때부터 주인을 신경을 써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이제 개들 철이 없을 때는 막, 주인을 막 끌고 가잖아. 근데 애들은 안 그래. 애들은 목줄이 좀 팽팽해지면 뭐예요? 속도를 지가 놓죠. 그래서 주인을 지가 막, 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안 해.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진돗개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항상 주인의 마음을 살펴. 근데, 그런 교감을 배우고, 그러니까,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개가 멋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대를 했다고. 근데, 우리 사랑이는 이제 저한테는 절대적,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 사랑. 그래, 네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 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야. 이거를 제가 맛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다 건강식 제가 다 만들어 준다고요. 현미밥에다가, 뭐 고구마에다가, 뭐 그다음에 순두부에다가, 계란에다가, 다 해서 맛있게 해주면, 그래서 저런 녀석들을 보면, 내가 없으면 이제 쟤는 어떻게 돼? 우리 사랑이의 인생은, 아,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네? 견생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참, 그래서, 그리고 사랑이 하고 복,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멋있고 비싸고 잘난 게도 가만 나있지. 아, 그래서 제가, 야, 개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의미 있게, 그러니까, 개를 키운다는 것에, 이때까지는 사실로만 생각해. 멋있는 게, 비싼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거 무슨 개예요? 막, 이런 거, 잘났어. 막. 그 차원을, 지나고 나니까, 진실로, 우리 사랑이, 찌질한, 못난이 사랑이라도, 최고야. 이제 이런 아름다운 체험을 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실만을 추구하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녀석 경기고등학교 나온 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저는 그때부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존놈이야. 분명히 비교를 딱 해보니까 존놈이야. 그 녀석 집에는 막, 음향 기계도 막 고급이 막 있고. 근데 저는 부산에서 뭘로 음악을 들은지 아세요? 그때 리시버라는 게 있었어. 귀에 꼽는 거.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요. 코일로 안테나를 걸고 그래서 줄을 내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꽂고 들었다. 그것도 군대에서 나온 거. 군용 리시버.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 저 정도로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이 내 수준, 이거는, 쟤네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별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죽자. 똑똑한 사람은 이런 걸 빨리 깨닫고 빨리 죽는 거야. 그것도 죽자고 결심을 하는데도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한테 증명해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웃겨요. 제가 지금 과거를 쭉 생각해보면 정말로 웃겼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속여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나를 속이고, 동시에 내가 속아주고, 막, 그 죽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 잘난 이상구가 죽으려면, 이걸 멋있게 죽어야 돼. 아무렇게나 죽으면, 이거는 자존심 상해서 안 돼, 그것도. 그래서 내가 멋있게 죽자. 그래서 멋있게 죽으려면 멋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전국을 그 당시에 쭉, 요즘은 뭐 대한민국 방방 곳곳이 아름다워.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최고로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통해 바다로 절벽이 쫙, 그 소나무가 쫙, 이 팔각정 쫙, 거기 가서 통해 바다로 뛰어내리면, 캬,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울까. 원재기를, 그렇죠.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 친구들이, 동급생들이, 야, 상국 이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런 소리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들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죽은 후에 무슨 그런 소리를 들어요? 죽음 끝난 거지.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왜 안 죽, 그래서 제가 죽는다고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아, 경기 나온 그 녀석도 나보다는 현명하지 않더라고. 왜? 죽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난 뒤에 나를 보니까, 역시 잘났네. 이상구, 너, 역시 똑똑해. 다른 애들 보다 한 발 앞장서 가네. 그러니까 제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나서 또 살맛이 나더라고. 잘났어. 이 얼마나 모순이야. 응? 그래서 제가 왜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게? 응? 왜 살아있냐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울서 양양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도 없고, 그때 뭐 비포장에다가 뭐 형편없어서 버스를 가봐야 열몇 시간씩 걸리고, 그 버스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음 일요일 날 가서 이제 죽자. 그것도 결심을 했어. 그랬는데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려버린 거야. 독감에 걸렸어.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살고 싶은 생각이다. 그 순간에 제가, 내가 나를 못 믿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틀림없이 죽겠다고 결심해놓고서는 뭐예요? 독감 걸리니까 죽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게 뭐냐 이 자식이.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최고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웃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이상하구나. 이 인간이란 게 이게 내가 뭐 이런 존재인가? 말이 안 돼. 나는 뭐 거사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거사도 웃겨. 독감 하나 때문에 뭐 살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죽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왜 살고 싶냐 말이야. 왜 살고 싶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 무조건 살고 싶어. 이게 뭐냐, 이래요.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도대체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마음인가? 그래서, 아하, 내가 아직도 나라는 인간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크, 이 결론은 박수 쳐야 돼. 네, 아시겠죠? 내가 아직도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이유 없이 살고 싶은 이 욕구, 삶의 욕구의 출처,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 기분대로 죽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자살 보류를 결정했다고. 자살 보류를 결정했다가, 그래서 저는, 죽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생애 욕구. 그게 뭔가 그 정체만 밝혀지면 내가 결정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돈이 왜 그렇게 잘 벌리는지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돈이 벌려가지고. 뭐, 돈으로 뭔 살 게 없어. 그때 뭐, 대한민국은 지금 뭐, 캠핑카가 유행을 하고 했었지.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캠핑카. 그래서 캠핑카가 제 꿈의 로망이었으니까. 사라, 사고. 그 다음에 수영장 있는 집도 사고, 바다도 바다가 보고, 보트도 사고. 와. 폼 잡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이때까지 내가 산다는 것을 몰랐고,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사는 맛도 모르고 죽어버렸다면 참 그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사는 게 좋으니까 이것이 이런 행복한 삶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어떤 경우에? 내가 암에 걸리는 경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 공포증. 한국인가 안 되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깊은, 그래서 잠도 잠못 자고, 그게 막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한 1년, 2년.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팍 나빠지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우리 장모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부적을 보내와서 부적. 그 부적이 왔는데, 그 부적, 저는 부적 같은 거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그 북북 찢어서 그냥 쓰레통에 쳐넣는 성격인데, 아, 그 공포증에 걸려있으니까요. 부적 찢었다가, 암 걸리는 것보다, 안 찍고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나로 바뀐 거야. 진짜로 영적 에너지가. 이게 악한 영.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속인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딱 질색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적을 지갑에 넣었을 때 누구 생각이 날게?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않을까? 이 부적은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창피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탁 결심을 했어. 하나님, 당신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의사니까 그런 공황장애에 걸려있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약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탁.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야 하나님이 진짜 있다 라고 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고. 그 순간에 유전자 다 켜졌어. 공황장애 뭐요? 싹 없어졌어. 저는 그런 경험을 그렇게 두 번 해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죠? 더 이상 의사 생활 할 수 있겠어? 병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구나. 예. 네. 그래서 드디어 보류했던 자살을 취소했습니다. 아셨죠? 그게 제 나이 39살 때. 그렇게 되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인생에 뭐를 발견한 거요? 인생의 사실은 뭐요?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사실일 뿐이야. 그 속에 행복은 없어. 저도 돈 벌어서 그런 행복 해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진실을 발견했다. 아름다워. 그 진리를 깨닫고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래서, 와,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이렇게 돼도 뭐예요? 건강하고, 활기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을 넘어서서 사실에 속으면 안 돼요.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다. 속기 딱 좋아. 속아 안 속아? 속지. 바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악령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우리의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생기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봄의 아름다움, 생기가 약도하는 이 아름다움을 듬뿍 받으시고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